고대 구로병원 종양내과 오상철입니다. 지금 대장암센터에서 종양내과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 진단됐을 때 처음부터 수술이 가능한 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장암 환자들이 항암 화학 치료의 대상이 된다고 볼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이 다학제에서 외과 의사와 영상의학과 여러 가지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들이 결정을 해서 가장 좋은 치료법이 처음에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 병의 진행을 좀 막아야겠다 생각되는 경우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는 일반적으로 경구용 항암제가 있고 주사용 항암제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다학제에서 이제 항암제가 결정이 된다면 항암제를 맞을 수 있는 케모포트라는 기구를 몸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암제를 주기별로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달 반이나 두달 후에 경과를 봐서 효과가 좋다면 다시 한번 수술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수술이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중간에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끝까지 수술을 할수 없다고 한다면 이제 항암제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게 되겠죠. 일반적인 부작용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오심, 구토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점막염이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통증을 느껴서 식사를 잘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설사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치료 방법들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약제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방문 시기를 늦춘다거나 해서 약제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쓰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항암제가 꼭 무서운 치료, 어려운 치료로 생각하게 되는데, 실은 이 치료하는 의사들이 적절히 약제만을 조절하게 된다면 충분히 견딜 수가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혈액학적 부작용이 있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런 부작용을 이겨내게 할수 있는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환자나 가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환자들은 그 항암제를 견딜 수 있으려면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도록 꼭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내용은 인터넷이나 검증되지 않는 주위 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건강보조식품에 너무 맹신한다거나 다른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데, 꼭 검증된 치료에 매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암의 예방법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추천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것도 완벽하게 암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일찍 발견하는 것이 가장 치료 결과를 좋게 하고요. 규칙적인 운동과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소구화된 기름진 음식 위주의 식단을 좀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